네, 안녕하세요. 369 랑깨입니다. 네, 이번에도 모패트를 시작하고요. 네, 오늘의 모패트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뮤턴트 스켈레톤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네, 뮤턴트 스켈레톤은 네, 체력 160에 네, 원거리 공격 그리고 뭐 각종 스킬을 쓰는 그때 엔더맨, 뮤턴트 엔더맨이랑 싸울 때 네, 보셨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얘고요. 그리고 네, 뮤턴 에로우스톤 스켈레톤, 얘는 이상한 요물 모드에서 나오는 네, 얘는 뮤턴트 크리처라는 모드에서 나오는 네, 뮤턴트 스켈레톤, 그리고 얘는 요물 모드에서 나오는 에로우스톤 스켈레톤입니다. 일단은 상대하는 네, 이 모니터와 한번 상대해볼 네, 몬스터를 한번 소환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다이아몬드 좀비라고 네, 좀비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몬드 세트를 맞추고 있는 네, 좀비랑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싸우도록 하죠. 오케이. 오, 야, 긴 칼 들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에어로 스톰이에요, 스톰. 진짜, 갈깁니다. 후갈겨요. 그냥 뭐 빈틈 주지 않고 계속 그냥 쏴대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근거리 공격, 근접 공격에서, 근접 공격 하는 얘들은, 네, 상대를 못하는 네, 그런, 몹이죠. 그냥 다이아몬드 셋 입고 있는 좀비가 그냥 무너집니다. 일단 이런 얘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에로스톰 스켈레톤과 뮤턴트 스켈레톤 1대3 네, 1대3 토너먼트 형식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네, 에로스톰 네, 스펙은 체력 20에다가 그 다음에 방금 그 기술을 써요. 스킬. 네, 그러면 한번 네, 한번 싸움 시켜보도록 하죠. 아 근데 그 싸움 시켜보라 하죠. 마지막에 네 제가 이 두 몹들하고 싸워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토너먼트 형식이니까 일단 뮤턴트 스켈레톤 소환한 다음에 이렇게 쫙 하면은 계속 쏩니다. 네, 뮤턴트 스켈레톤 앞 좀 막고 있다가 네 뮤턴트 에로스톰 스켈레톤을 공격하는데 야 이거 너무 얘가 너무 못 싸우는데. 오 근데 잡았다. 얘가 잘 스킬을 잘 써야 돼요. 화살을 잘 써야 돼요. 화살. 왜냐면 이게 화살 데미지가 1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로스톰은 예, 방어력이 낮아가지고 예, 두 발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얘가 근접 공격 말고 예, 원거리 공격인 화살 공격을 써야지 예, 좀 더 유리할 뮤턴트 스켈레톤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럼 한 번 더 네, 에로스톰 스켈레톤 소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넉백이 안 맞더라고요. 오 그렇지. 이런 스킬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오! 아 근데 아 1대3인데 아이고 질 것 같죠. 에로스톤 스켈레톤 이게 얘가 잘못 싸웠어. 얘가 이렇게 화살을 쏘면 안 돼요. 아 화살을 쏴야 돼요. 화살만 쏘고. 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한다. 그래 이렇게 화살을 쏘면 오 화살 야, 왜 화살이 안 맞냐. 얘 화살 이상하게 써. 야 이거 바로 앞에서도 못 맞추네. 이거 제가 연습판을 했을 때는 네 뮤턴트 스켈레톤이 이겼거든요. 이거 그냥 뮤턴트 스켈레톤이 그냥 지네. 한 번 더. 근데 그냥 얘가 스킬을 잘 써야 돼요. 얘 화살이 이상한 데다 쏴. 화살이 이상한 데다 쏘니까 계속 지는 것 같아요. 에이 니 왜 이렇게 못 싸워. 그럼 한 번 더 소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쏴샤. 오 그래 맞춰야 돼. 맞추면 이깁니다. 아 근데 못 맞춰. 아 하늘에도 분해지지만 이 예, 뼈를 맞고 네, 스켈레톤이 지지만 에로스톰의 승리가 됐네요. 네 이렇게 네 이 에로스톰이 예, 굉장히 셉니다. 네 제가 해봤는데 네, 한번 에로스톰과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뮤턴트 스켈레톤 한번 하고 또 싸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몹배틀 하면서 네, 369대 뽑 한번 이렇게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네, 디프리로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일단 에로스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일단은 잠시만요. 자 포만감 배고픔 달아요. 자 너무 세잖아. 아이 가까이 가지 못하겠어. 블럭
블럭 블럭 블럭 블럭. 야 진짜.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교체를? 어? F. 오케이. 오. 한 발씩 쏘는 것도 아니고. 오. 오케이 가까이 갑시다. 내가 블럭이 있어서 제가 블럭이 있어서 그렇지 블럭 없으면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이게 몹들이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 왜 가까이 못 가자면서 저도 생각했는데 가까이 못 갑니다. 얘들 어디 있냐? 잠시만. 오케이 곧 잡도록 하지. 잠시만요. 예 스카이프 예 한번 하고. 오 여자 움직이면 어떻게? 뭐야 얘 점프했지? 거 가자. 아 파워레이저. 아, 어. 파워랑께 으아 이거 진짜 운 좋게 이긴 것 같아요. 이거 자리가 잘 잡혔어 순간.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뮤턴트 스켈레톤하고 싸워볼게요. 이게 뮤턴트 스켈레톤하고 싸우면 이겨요. 그럼 메로우스톰 진짜 이게 힘들었는데 원래 연습하는 했을 때는 계속 졌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뮤턴트 스켈레톤 한번 소환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그냥 잡지. 뭐 화살 써? 오케이 그래 그냥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에로스톰 진짜 잡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요물 모드에서 보셨지만 네, 그때 요물 모드에서 소개시켜 드렸지만 에로스톰이라는 몬스터를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렇게 몹 배틀로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뿅!